2022년 K리그 1위가 개막했지만 아직 개막을 못한 팀이 있다. 대전 하나시티즌, 대전이 K리그 개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는 아니고 스트라이커 못 구해서. 사실 K리그 개막 전 휴식팀이어서 그랬다. 2월 19일 루마니아 매체 프로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출신의 공격수 다니엘 포카가 대전과 이적 합의를 마쳤고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이적은 과거 한국에서 활약했던 아드리안 메아다에 의해 성사되었다고 한다. 말 나온 김에 과거 K리그에서 뛴 주요 선수들을 알아보자. 수원에서 뛴 코스민, 올라로 이우, 등록명 몰리, 이온 루츠, 등록명 루츠, 가브리엘 포페스코, 등록명 가비, 포항에서 뛰었던 크리스티안 돌파, 포항에서 한 시즌, 강원에서 두 시즌 뛴 이아니스 직후, 충주와 강원에서 뛴 시프리안 바실라케, 경남과 대전에서 뛰었던 크리스티안 더널라케, 등록명 크리스찬, 루마니아 콩고, 이중국적의 장클로드 보즈카, 아우렐리안, 키추, 등록명 키추, 성남과 전남에서 활약한 아드리안 네아가 가장 최근에 뛴 선수는 성남의 부수다. 다니엘 포파는 지금은 해산된 FC 타르고비 슈트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5경기 승부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15 시즌에 루마니아 3부 친디아 타르고비 스테 이 시기의 기록을 그의 첫 프로 경력으로 쳐준다. 첫 시즌은 컵대회 한 경기 90분 무득점이 끝이고 그의 본격적인 행보는 승격에 성공한 15-16 시즌에 시작된다. 다니엘 포파는 한 번의 해트트릭 기록을 포함해 21경기 1791분간 11골을 넣으며 꾀준수하게 시즌을 마친다.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U-21 루마니아 대표로 선발 덴마크전에 11분을 뛰어본다. 가치가 떡상한 다니엘 포파는 16-17 시즌 루마니아의 명문인 디나모 부쿠레슈티로 전격 이적한다. 1부리거가 된 다니엘 포파는 주로 교체로 나서며 제한적인 기회 속에 17경기 513분 3골 2도움을 기록했다. 2017-18 시즌에는 그에게 경험을 쌓게 해주고자 같은 일부의 FC 보토사니로 임대를 보낸다. 다니엘 포파는 보토사니에서 전반기 2경기 빼고 모두 출장 22경기 1250분간 한 골 3도움을 기록하고 후반기에는 부쿠레슈티로 복귀하여 17경기 991분 8골 3도움으로 꽤 괜찮게 시즌을 마감한다. 전 후반기 합산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따낸 좋은 시즌이었다. 다니엘 포파는 18-19 시즌에는 31경기 2골 3도움, 19-20 시즌에는 37경기 4골 1도, 20-21 시즌에 초반 2경기 출장을 끝으로 칭디아 타르고비스테로 임대 이적을 가게 된다. 다시 칭디아 타르고비스테로 돌아왔을 때 팀은 1부 팀이었고 다니엘 포파는 38경기 3028분간 8골 3도움으로 자신이 다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칭디아 타르고비스테로 완전 이적한 다니엘 포파는 21-22 시즌 26경기 2043분간 6골 4도움을 끝으로 사상 첫 해외 리그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키 186cm, 몸무게 80kg, 오른발 잡이인 포파는 현재 시장가치 65만 유로, 한화 약 8억 8천 유로 평가되고 대전에서 받게 될 연봉은 20만 유로, 약 2억 7천로 추정된다. 이는 소속팀에서 받았던 연봉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포스트 플레이와 몸싸움이 좋은 점은 현재 대전 스쿼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해외 리그 경험이 없다는 점은 둘째치고 득점력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던 그간의 행보다 대전 선수들이 많이 도와줘야 할 듯하다. 이번 주말 K리그의 2라운드 광주전에서 첫 경기를 시작하는 대전, 전체적인 보강 속 아쉬웠던 최전방 핵열사로 포파를 약점했다. 다니엘 포파는 대전의 새로운 히트 상품이 될 것인가?